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이 땅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만. 그게 뭘까요?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합니다만 천국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아주 지루한 표정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으면 안 되지. 다시야.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기도는 또 천국에서도 더 가까이 주님과의 대화니까 더 주님과 대화가 천국에서 계속되어지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과 천국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거니까 천국에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땅에서만 국한되어지는 사명이 뭘까요? 눈치채셨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 땅에서만 유효한, 제한된 유일한 사명, 유한한 사명.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특히 전도를 좀 오해를 해요. 전도를 어떻게 오해하냐, 전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전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거, 그거 전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와 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완력을 써서 끌어다가 이 본당의 빈자를 채우는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도의 전부입니까? 그건 아니죠. 좀 더 나아가서 전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해내는 걸 전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내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풀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전부인가? 글쎄요. 또 전도라고 말하면 은근히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좀 열리도록, 잘 열리도록 젠틀하게 쓱 다가가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핵심은, 제가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될지 좀 걱정이 되어집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핵심은, 그래도 따라 하십시다. 의도. 의도. 따라합니다. 의도. 의도.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강한 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려다 놔요. 어떻게 강압적으로 데려다 놓든 뭐 꺼다 놓든 간에 갖다 놔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없다? 그냥 사람 모은 거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줘요. 잘 설명해주고 잘 풀어해줍니다. 그런데 영혼권에 고동치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그거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좀 은근하게 좀 뭐랄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마음이 열리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로덴 카페 이런 데 이제 이렇게 초대해서 차 한잔을 해요. 그렇게 차 한잔을 해도 영혼권에 의도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의도라고 말하면 이게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어요. 뭔가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조작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만큼은 의도가 없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의도가 없다? 죄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육신을 살리는 의사도 말이에요. 외과 수술을 한다 쳐요. 외과 수술을 하는데 환자를 살리겠다는 어떤 강한 의도, 의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배를 갈랐다. 그럼 백정이지. 아무 생각 없이 배를 갈라. 백정이지. 그보다 끔찍하고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주님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이 찬양을 하고 마이크를 들고 세션 연주를 했다. 딴따라지. 그런 의지, 의도. 여러분, 의도가 없는 것이 고사한 것입니까? 아니요. 당연히 의도가 있어야 돼요. 살려내려는 의도, 고치려는 의도, 그런 의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낚시꾼 예를 들어보십시다. 낚시란 뭐예요? 낚시.
낚시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물고기를 유인해서 낚아채는 그 낚시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낚싯수를 던져놓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낚시입니까? 던져놓고는 레벨을 둬요. 물고기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뭐 그런 길이 아닌데도 그냥 들여놨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뭐 이렇게 잡아당기는데도 이렇게 체질을 안 해. 그게 낚시 맞나요? 그럼 뭐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낚시하고 있다 그래. 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물장난치고 있는 거지. 그게 낚시가 아니죠. 장난치는 정도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전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는 분명한 의도 없이, 의지 없이, 그저 마음속에 어떤 뭐랄까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이 허공에 날려대는 듯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전도라고. 여러분, 전도가 전도되려면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선한 의도, 선한 의도, 영구원의 의도, 영구원의 의도. 예,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의도가 있어야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진군식으로 우리가 지난주일을 마쳤잖아요. 그리고 오는 주일날 우리는 태신자 작전을 앞두고 있는데, 최고의 전도 전문가, 사실은 전도와 영적전쟁 집회 강사로 오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최고의 전도 전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이걸 살피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따라 하십시다.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 의도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한 번 더.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찾으셨다. 찾으셨다. 예. 찾으셨는데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찾으셨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이 바로 딱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죠? 이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세 구분, 세 등분 되어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제 거의 두 달이 넘게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을 제가 쭉 지금 하고 있으니까, 북쪽에는 이제 갈릴리가 있고 중앙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다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유다가 앙숙이죠. 아주 고약하게 적대적인 관계.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잡다한 종족들 있잖아요. 이상한 족들을 강제로 이식시켜가지고 사마리아에 심어놔 버렸어.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다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하 17장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마카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옮겨다가 성읍에 두매 이주 정책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뭐 그 지역에 살던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그 지역을 비우도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방인들에게 시집도 가고 오기도 하고, 왜? 살아남아 했으니까. 그러나 선민의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 의식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건 정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의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기도문이 있을 정도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공기도 제목이야. 공적인 기도 제목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큼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튀기가 생긴 거죠. 혼혈족이 생긴 거죠. 이게 너무너무 수치야, 증오야, 멸시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쪽 유다, 남쪽 유당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렇게 남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
또 나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이제 북쪽으로 갈릴리 올라가는 길. 세 번째 길은 뭘까요? 당연히 곧바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 올라가는 길. 어느 길이 가장 쇼컷일까요? 가장 지름길이 어딜까요? 당연히 가로지르면 되죠. 그런데 그 길을 선택했다 안 했다?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훨씬 더 멀리 돌아가도 지중해 연안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왔다 갔다. 왜?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가 더러운 것들이니까. 안 부딪히려고. 부정 안 타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떤 길을 택하여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두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거는 뭐 진짜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유대인이라면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유대를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여기 보입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의지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금기의 땅을 가셨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당시의 관습을 몰라서 그런 것 같다. 1번. 2번. 늘 예수님은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2번. 방골. 야당 기질. 3번.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막 쫓기다 보니까 빠른 길, 쇼컷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빠른 길로 갔다. 만일 여러분 일정이 바빠서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에 머무시면 안 돼요. 바빠서 그러면. 갈릴리로 가는 게 바쁘면 사마리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43절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사마리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어요. 일정이 바빠서가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찾으셨을까요? 왜 이틀이나 머물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여기서부터 전부터 사마리아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이거 하실라고. 제가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금기의 땅 사마리아 땅에 가서서 하신 일이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흔한 병자 치유도 없어. 기적도 없어. 유일해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게, 이게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의도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분명한 의도를 움직이신 것, 분명한 의도로 의조로 움직이신 것이 한두 번이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향하실 때 말이에요. 뽕나무 아래에 서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서십니다. 서세요. 여러분 이제는 뽕나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의 뽕나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잘못 번역된 결과이고 이제는 우리 성경도 뽕나무라고 번역하지 않죠. 돌 무화과나무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이번에 여리고에 가서 직접 삭개오가 올랐을 법한 이 뽕나무, 아니 뽕나무 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삭개오 그러면 자동 뽕나무가 나와서 돌무화과나무를 찍어왔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돌무화과나무. 규모가 엄청나죠. 또 하나 다른 건 뭐냐면 돌무화과나무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이게 줄기에서 바로 열매가 맺히는, 아주 특이해요. 줄기에서 바로, 원줄기에서 바로 열매가 맺히는 거죠. 하여튼 그때 누구를 불렀냐, 하필 그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부르셨던 거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한 성에 가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성에 들어가셨는가? 성문에 이르니까 장래 행렬이 저만치만 앞에서 막 다가옵니다. 어? 다들 장래 행렬이 지나가면 이렇게 비껴서고 비껴서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무슨 의도인지 몰라도 딱 정면으로 막아서고는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아들을 잃은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은요 의도를 가지고 연도를 찾아내는 데는 진짜 선수예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이토록 의도를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는 거예요. 막 저 어디 끝에 숨어있다 할지라 거기까지 와서 찾아내고 건져내고 붙들어주시고 찾고 또 찾고 찾아내서 찾아내진 사람,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모릅니까 여러분? 김종원이가 있지. 주님이 찾고 또 찾고 찾아내진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있지. 솔직히 우리는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원래부터 믿음 좋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내 꼬라지를 보면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 먼저 부르지도 않았어. 그저 인생 그늘진 구석에 숨어서 그렇게 있는데 나를 아주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년 직무식을 마치고 나서 하게 되는 이 태신자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 태신자 작정이라는 게 뭐예요? 뭐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남쪽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사마리아를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의지가 느껴집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의도.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난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부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날 우리가 진군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날인데 새벽부터 이렇게 윙윙 울려가지고 보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이 자기 친구를 어떻게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제가 내용을 읽어볼게요. 이제 주일을 지나고 나서 저한테 문자로 쭉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자,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는데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서 이제 안 들었다라는 게 친구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성도님이 혹시 살다가 진짜 힘들면 나에게 전화해? 라고 했는데 주일날 새벽 전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근데 대답이 뭐냐, 저쪽에 살려줘. 교회 가면 살 수 있어? 직감적으로 아 얘가 너무 힘들구나 급하다 싶어서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날 일부 예배 오신 거예요. 일부 예배의 말씀을 울면서 듣고는 저주받은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에 자기에게 하는 말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고 구원에 대해 알고 싶니? 그럼 학교에서 입학처럼 등록을 하면 가르쳐주는 교육이 있는데 오늘 시간 있어? 망설임 없이 등록 후에 새가족 담당 집사님을 배정받고 새가족실에 안내되는 순간 62세의 아저씨 눈에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이 낯선 새가족 집사님 앞에서 흘리셨습니다. 사실은 지난밤이 중요합니다. 지난밤 우울증도 있고 좀 그러셨던가 봐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내를 깨우고 유서를 쓰고 죽으면 아이들에게 자살의 불명예를 안길까 봐 차 운전 과실로 죽으려고 아내에게 말하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생각난 게 뭐냐, 우리 성도님 얘기. 혹시 살다가 정말 힘들면 나에게 전화해? 이 말이 떠올라서 그 주일날 새벽에 전화를 한 거야.
그게 주일날, 지난 주일 아침이었어요. 귀가 후 다시 오후에 기도하러 교회에 왔는데 마침 진군식이라서 제 옆자리에 앉아 즐겁게 참여했답니다. 이야, 새 가족이 참여하는 진군식, 와. 지금 이 사관생도들은 진군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저들만 하는 게 진군식인 줄 알고. 진군식을 마치고 기도하겠다고 해서 혼자 두고 부부사랑학교 하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왔습니다. 혼자 강대상 앞자리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연히 새가족 집사님이 발견하고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로뎀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먹으면서 활짝 웃으며 귀가를 했습니다. 실수 없이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연 같지만 우연 같지 않는 오늘 일들, 저의 전도하지 않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천천히 신앙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건지고자 원하는, 살리려고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붙여주실까요? 경산중앙교회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떡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군식에 새 가족이 나오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난주일날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우리 김무순 모 집사님께서 이제 자기 새 가족을 전도했대. 그 일곱, 여덟 명을 데리고 도했는데 그 진군식에 전도를 한 거예요. 내가 행축에 전도를 해야 되지. 진군식에 전도해가 왜 어쩌자는 건가 했는데 재밌대. 새 가족들이 신난대. 또 하나 예수님의 전도가 어떤 거냐 따라하십시다.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접촉하셨다. 접촉하셨다.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한 여인을 찾아 금괴 땅에 오셨을 정도면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금괴 땅을 뚫고 왔다, 여인에게 왔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기적 같은 거, 뭐에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기적, 막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 대단한 기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 이런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작 주님이 하는 게 뭐냐? 읽을까요? 사마리아 여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에게게 기껏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을 붙였냐면 물 좀 달라, 부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이 시간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을 더하면 되죠?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6을 더하면 낮 12시.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기온으로 보면, 그 기후로 보면 정오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왜 여인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 이 정오에 그것도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성경 그걸 정확하게 지금 시각을 기록해요. 6시라고 6시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부끄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지금도 식을 올리지 않는 웬 남정네하고 그냥 그러니까 동거 중에 건달 같은 사람하고 동거하고 있었겠지. 이 당시 이스라엘 여인이 남편을 여의면 재혼까지는 가능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 이 정도는, 이 정도다 그러면 이 여인은 틀림없이 그 동네에 뭐예요? 창녀. 다름없는 정말 최하층민.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개돼지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최하층민 인생을 살았던 게 분명한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했겠죠? 손바닥만한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이 여인은 완전 창살 없는 감옥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물길로 오지 않는 이 정오에 살아야 되니까 도둑 모양으로 조용히 물길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떡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물 좀 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죠? 이 여인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자기에게 뭘 반응해 준 적이 없거든요. 말을 걸어온 적이 없거든요. 언제나 부정한 여인이었으니까, 거기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니까 멀쩡하게 사람들이 내한테 물어온 적이 없는데 이 유대인이 딱 봐도 알겠는데 물어오니까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그냥 사마리아인도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갈릴리 열고 더럽고 천한 여인, 그런 나에게 물 달라고 왜 하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여인인지 알면 그 부탁 안 하실 텐데? 갈로 닫고. 그 얘기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면 내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지 않을 텐데? 그 얘기잖아요. 상상해 보셨어요? 일평생 천도 끄르기 신세로 살았어요. 부자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선생, 어느 정도 들은 풍으로 있었겠죠? 예수라는 선생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내가 충분히 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게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도를 가진 접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얻고 싶으세요? 막 꼭꼭 닫혀있는 어떤 마음의 문을 진짜 열고 싶으세요? 의도를 가진 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태신자를 작정하고 나면 교회에서 행복 매뉴얼이라는 걸 제시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활절날 계란 나눔 행사도 하고, 그리고 아 원래는요 5월 5일날 어린이날, 이게 금요일인데 몇 년 만에 어린이날 축제를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앞마당을 어린이들에게 다 열어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린이날 축제의 장에 초청도 하고, 하여튼 행복 메뉴를 실천하죠.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그냥 뭐랄까 스탠다드 기준이, 나름의 또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접촉을 시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시도한 접촉은 우리와는 수준이 너무 달라. 우리는 주로 뭐 이렇게 태신자를 접촉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님 같으면, 여집사님 같으면 찌진 구워주고, 그죠? 뭐 오다 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달해주고, 부침개 구워주고, 뭐 아래 위층으로 뭐 부활절날 계란 선물 주고, 뭐 이렇게 공연 티켓 있으면 티켓 선물 주고, 목욕탕에서 태신자를 만나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합니까? 등 떼밀어 주고, 뭐 이렇게 뭘 자꾸 해줘요, 뭘 자꾸 줘요. 근데 예수님 완전 수준이 달라. 예수님 뭐라고요? 달라. 물 좀 달라. 요구를 해요. 달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는요,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복 매뉴얼이 뭘 자꾸 주는 겁니다. 화분도 주고 선물도 주고 어린이날 초청도 어떤 티켓도 주고 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나는 줬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 손 터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진짜 관계 전도란, 여러분 관계 전도라는 것은 뭐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주고 내가 할 도리 다 하고 줬으니 뭐 과일도 줬고 했으니 제공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 사귀는 거죠. 관계를 맺는 거죠. 그 영혼이 정말로 좋아서 경상도 말로 말하면 좀 치대는 거예요. 부탁도 하고 언급 붙기도 하고. 그렇게 선한 의도로 가지고 있는 접촉으로 태신자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되게 에너지 많이 들 거예요. 신경 억수로 많이 쓰일 거예요. 뭘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공이 많이 드는데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치댄다, 아이고 난 딱 싫어 그냥. 네 살고 내 사는 거지 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래요. 의도가 있는 접촉을 하래요. 영혼을 얻으려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찾기만 하고 접촉만 하고
그냥 그렇게 끝냈나? 아니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관계만 맺으면 그건 오지랖이에요. 그냥 오지랖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얘기로 돌입을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도 영적인 대화로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돌입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13절 13절 14절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마시는 물, 그냥 마시는 우물물에서 영혼의 만족을 주는 생수로 대화를 지금 예수님이 옮겨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여인이요, 물을 뚫으러 온 이 야곱의 우물, 이게 굉장히 깊은 우물이었어요. 깊은 우물에 물 길는 것도 너무너무 고단해. 진짜 얼마나 깊은지요. 제가 이번에 성지 촬영에서 야곱의 우물을 촬영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원래 촬영이 안 되는데 우리끼리 야매로 굉장히 깊은 우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은성수 목사님을 노가다를 시켰습니다. 저 이제 줄을 내리는 중이에요. 줄을 내리는 거예요. 저 야곱의 우물, 예수님과 여인이 만났던 그 우물. 자, 감아 올리죠. 힘이 느껴지죠. 내가 안 하기를 잘했지, 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했던 그 우물,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해요? 깊다고 말했죠. 정말로 깊은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뭐냐면 정말로 이 우물도 깊지만 정말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우물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냐?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완전 띵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죠. 여전히 인간적인 것밖에 관심이 없어. 내가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되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공을 들이고 막 접촉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 돌아오는 얘기가 띵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런 인간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꼭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네 남편 불러와라.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 맞다. 맞는 말 맞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니까 남편 없는 건 맞다. 지금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치부를 확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 드디어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가 돌입되어 시작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하는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 그리심산.
오래전부터 속아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 산.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비로소 정상적인 대화가 주님과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사람이 언제 변화되어져요? 복음의 밝은 빛 아래에서 자신의 죄가 터뜨려질 때, 복음의 밝은 조명 앞에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때,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냄새나는 이 죄의 보따리들이 팍 터뜨려질 때, 그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렵게 만든 이 관계 이거 깨칠까봐 염려해서 복음을 제시하지 않는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적정하게 그냥 대충 이래고 지나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아가지고 당신은 예수 만나기 전에 소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거 얘기 못해준다? 겁내서 말을 못하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 읽을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들음에 서운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사랑으로 우리가 주변을 섬겨도 뭘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뭘 달라고 해서 관계가 형성되어도 정확하게 죄를 지적해야 돼요. 당신은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아주 멜랑콜리하게 아주 교양 있게 해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뭐 맛있다 호호호호 여기 교회 카페야. 만년이 지나도 구원받지 않아요. 끝에 한마디는 하지. 사실은 여기가 교회 카페야. 한마디는 하죠. 만년이 지나도 그 사람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 짐을 여러분에게 짐지어지지는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대신해드리죠. 제가 대신해드리죠. 5월 20일 주일, 5월 22일 월요일 양일간 진행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저와 강사들이 정말로 시뻘건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짐지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대신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의도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속에 숨은 의도가 언제나 음흉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라고 말하면 다 그런 종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혼을 찾고자 하는 의도, 선한 의도 여러분 가져보신 적 있나요? 그런 중심으로, 그런 하트로 주변의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저 사람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는가 아닌가 그거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그런 의도가 없는 것이 고상한 신앙입니까? 아니죠. 착각이죠. 오는 주일 태친자 작정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터인데 우리 주님의 성찬식마저도 왜 작정했다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왜 제정했다고 말하는가? 성찬식 제정의 이유. 자, 성경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 있는 그대로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마저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것. 그러니 전도의 사명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 꽝인 거야. 성찬식 의미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어요. 그 신앙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성찬식의 의미예요. 이거 다시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